어제의 참담한 발치기, 입법 사기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문재인 국정법 통과를 바란다는 에 따라서 착착 군사작전하듯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수처를 무리하게 안하무인으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 8개 부처가 관여했습니다. 그 위에 8개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과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수사가 특비까지 와 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 산자부 장관과 산업비서관이 했습니다. 대통령이 언제 압박한 것도 감사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정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니까 이것을 막고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기 어린 추미애를 동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고 압박하고 잘라내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자기 사람 심어서 사건 빼앗아오고 범죄 은폐하려고 하는 이것을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또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민주당과 추미애의 행태가 본인의 뜻인지 아닌지를 만나서 따져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늘 협치를 말씀하시고 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야당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면담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누차 말씀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 다들 수고하셨지만은 어제 특히 법사위와 정무위에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 정무위원님들 더 많이 특별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분들께 수고하셨다고 위로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시다. 조금 있다가 우리 이 성일종 정무위 간사의 보고가 있겠지만은 저는 날치기는 봤어도 입법 사기는 처음 경험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바로 돌아서자 말자 말 바꾸어서 그 합의 내용을 없었던 걸로 돌리는 이런 입법 사기는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이런 일들이 여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가벼운 눈이 쌓여도 것이 쌓이면 나뭇가지가 부러집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민의 분노에 축적이 돼서 국민들이 이 독재 정권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독재 정권이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이 저희들 야당 의원에게 부여한 소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끝까지 분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